아, 이승열 또 역습이에요. 이승열 들어가죠. 밀어준 볼 태양. 오늘 세 번째 태양. 지금 같은 경우는 성남이 많은 골을 넣기 위해서 모두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습 찬스를 내준 상황에서는 수비 숫자의 부족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네. 지금은 또 3명이서 대양, 김태환, 또 이승열이 또 끌렸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슈팅 이승열의 리그 네 번째 골입니다. 방황 때리는 것도 아니고 수비와 수비 틈으로 밀어내는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 선수가 또 갖다 댈 수가 있었는데 네. 그대로 이승열 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격이 들어갑니다. 수비 없겠어. 하나 있어. 그리고 아니라 기성용 슛! 그리고 두 명 차이로 네, 아디 지금 바벨이 커트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오! 네, 골 돌렸는데요. 됐어요. 이승열! 직군덕지 않은 상황에서 득점입니다. 자, 수비에서 커트를 해주고 백패스 상황에서 문제가 네. 발생을 했죠. 자, 직군덕 아니란 이런 패스는 안 좋아요. 그렇죠. 아, 침착하겠던 냉정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이승열 선수고요. 확실하게 네. 좀 빼줬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네. 오늘 자, 좋은 경기력을 직접 슈팅을 때렸습니다. 서울 반등입니다. 놓쳤습니다. 자, 이승열 득점 슛! 자, 골입니다. 골이군요. 네. 골입니다. 네. 이승열의 골입니다. 자, 이런 네. 장면에서 극적인 골이 나오네요. 아, 일단 수비가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대한 선수가 잘 늘어나갔어요. 여기서. 네. 네, 아주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대한 선수가 반대편을 아주 강하게 잘라주지 않습니까? 잡을 줄 알았는데 나왔고 도출거렸는데 그대로 이승열이 골을 만들었네요. 지금요, 네, 장원석 선수와 서로 미루다가 저 골이 결과적으로는 이승열 선수에게 어시스트가 되고 말았어요. 네. 이승열이 또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골로 그렇습니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장면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송혁 오빠가 적극적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아, 저기서 지금 장원석 선수가 걷어내려 하니까 주춤거렸거든요. 네. 아. 자, 그리고 이승열 선수는 지난 20라운드 대구전 이후로 약 한 두 달 만에 골맛을 보고 있는 이승열. 넣었는데요. 자, 하고 네. 있는 대전의 공격 라인인데요. 네. 네, 이승열 선수인데요. 이승열 들어갑니다. 이승열. 자, 이제 자신 있게 또 돌파하겠죠. 세 명 수비 라인 들어와 자, 있고. 패스볼. 자, 자, 이게 축구예요. 네. 네. 자, 지금도 찔러지는 패스에 수비수들이 있습니다만 자신 있는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수를 유린했고요. 네. 자, 지금도 이선의 울침튀기 마디 선수 마무리 퍼펙트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네. 대전의 골문이 계속해서 아. 유린을 당했는데요. 자, 중요한 건 공격 숫자가 많다고 해서 득점하는 게 아니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F서울의 공격 라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승려선수요. 자, 맨발 들어갑니다. 김은중. 이걸 이승열이 어시스트 했습니다. 이승열은 앞으로 데뷔 어시스트 그리고 골을 한 경기에서 본다 좋겠습니다. 서울이 6라운드 14개 팀들. 헤딩으로 먼저 커트. 안데르손. 자, 띄워놓고. 네. 다시 주고 봤습니다. 자, 정리했는데요. 대안이 좋아요. 대안이 위치 네. 좋아요. 네, 오른쪽 대안입니다. 자, 대안. 자, 고크레스. 다시 나오는데 보세요. 네. 대안이 돌아 들어가는데 수비수들이 거의 지금 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명이 저렇게 쫓아갑니다. 네. 김재 크로스 기회. 안 가 줘요. 번뜩 있어요. 번뜩 있어요. 이승열 떨어. 아, 다시 자, 기원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네. 두 팀의 삼칫골 의미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자, 지금 일단 김치우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고요. 네. 여기서 때릴 줄 알았는데 일단 이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야, 하지만 이게 땡을 네. 굴러 들어가네요. 자, 이 포항 서울 징크스 운도 좀 따르질 않는 것 같죠. 아하. 네. 자, 또 재밌는 부분은 김승현 선수 나가자마자 이승열 선수 들어왔고 네. 이승열 선수 오른쪽 걸려줍니다. 이승열 올려주죠. 대안, 오늘 대안의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해트릭 기록하고 있는 대안, 다시 한번 보시죠. 굴절되면서 대안이 왼발 마무리. 그
여기서 장하경 선수 머리 맞았나요? 네. 예, 장하경 선수 머리 맞고 굴절이 되면서 대한 선수 발 앞에 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5월 5일은 한국에서는 어린이날, 몬테네그로에서는 대한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군요.